섀도우 레거시. 어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옵션 가서 접근성, 생맹 유형, 녹색맹, 적색맹, 청색맹, 상호자 설정, 기본값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조준시 마우스 감도, 표준, 고급. 와, 아, 나 이런 거 좋긴 한데, 나 이런 거 싫은데. 이런 거 많으면 골치 아파. 아무튼 좋네요. 좋아, 좋아. 일단 새 오퍼, 샘피셔 볼까요? 네, 샘피셔. 아, 역시 인싸라 그런지, 백팩을 멋있게 메고 있네요. 이건 끼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번에 나온 홀로그래픽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홀로그래픽이 이번에 새로운 게 나오면은 옛날 홀로그래픽은 없는 거야. 듣기로는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보인다. 이게 새로운 홀로그래픽. 이게 새로운 레드 다트. 이거는 그냥 리플렉스. 기존 리플렉스죠. 이건 1.5배율 스코프. 이건 2배율 스코프. 2배율 스코프까지밖에 없네요. 오케이. 2배율 스코프 한번 달아버리고. 와, 근데 개멋있는 거 보소. 부착물 스킨을 안 끼면 이렇게. 부착물 스킨을 안 끼면 약간 녹색 느낌이네. 녹색 느낌. 뭐 레이저는 레이저도 생긴 게 똑같이 생겼네. 오케이. 이게 신총이죠, 이게. 이게 데미지가 45에 850입니다. 데미지에 45에 850. 반동 패턴이 오른쪽으로 가는 패턴이고요. 섀도우 레거시. 이번에 전투복이 색깔이 이건가 봐요. 소음기 고정이라고요? 어? 그러네? 아니 소음기가 고정이네. 아니네. 아, 이걸 또 캐치해내시네. 아니 소음기가 고정이라고? 총구에 소음기가 달려있는 걸로 표시가 되네. 와, 이거를 가을 전용인가 보다. 가을 어디 저 단풍나무 많은 곳에 이게 그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색깔의 전투복이 있어요? 아니 진짜 있으니까. 아, 내가 생각하기엔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긴 한데. 별장 전용 전투복. 아, 오케이. 여기 드론 구멍이? 뭐야? 뭐야, 뭐야? 여기가 이제 블루. 여기 싱크대 없어졌죠? 그냥 커졌습니다. 구멍 있는 거 구멍 있고, 여기 구멍, 여기 하나 더 있네. 막 쓰지 말아봐. 여기 스모크가 있다고 핑이 찍혔어요. 이 핑이 평생 가나? 아, 오퍼레이터는 안 찍히네요. 오퍼레이터는 안 찍히고, 그 타창카 딱 깔아보세요. 다 깔아봐! 가젯 다 깔아봐! 라이언 드론도 찍히냐고? 봐요. 타창카 찍히네. 한번 몇 초까지 가나 볼게요. 없어진다. 야, 없어진다. 없어져. 아, 이거 없어. 금방 없어지는데 의외로? 아니 이게 이 빨간색을 찍어야 돼? 야, 그럼 이거 좀 약간 문제인데. 아, 이렇게 찍어도 되네. 테두리를 찍으면 되고. 아, 강화했다고 찍히냐고요? 강화했다고는 안 찍히네. 자, 이게 2배율. 와, 2배율 뭐, 와. 제가 지금, 이거 설정을. 잠깐만, 내가 이거 설정을 좀 밝은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투명도를 20으로 해놨는데, 한 50으로 60? 야. 야, 근데 2배율 거의 배율 같지도 않다, 이거. 야, 이거 이게 이거밖에 안 돼? 배율이? 야, 그냥 목으로 이렇게. 야, 나와봐 좀. 하? 그냥 목으로 배율하는 게 더 빠르겠다. 목으로. 어? 목으로 배율이 훨씬 낫겠어. 목 배율. 강화 브리치가 부수지 말고 하지 말고 붙여놔봐. 아, 이런 식으로. 너 가까이 가봐. 가까이 가봐. 붙어있어봐. 그래, 룩 붙어있어봐. 데미지 몇 입었어요? 룩님 데미지 몇 입었어요? 잠깐만. 근데 이게 미라가 부서지지 않아. 분명히 미라가 부서질 만한 정도의 그 정도예요. 이상하네요. 그럼 이게 여기다 붙나? 잠깐만. 야, 이게 미라 거울에 붙는구나. 이거 뒤로 어떻게 보내? 아, 스페이스 눌러서 맞은편 보기. 아, 오. 오. 이렇구나.
이게 강화벽 반대까지 간다고 하거든. 이렇게 이거 데미지 몇인지 한번 봐야겠다. 데미지 5 찍을 수 있고, 이렇게 찍히고 상대방 찍을 수 있고 X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핑도 찍을 수 있어요. 핑 여기 미라 거울 있고. 야, 이게 이런 데는 한쪽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이게 양면이면은 이렇게 양면 저기 옆에까지 볼 수 있다. 넘어서 볼 수 있다. 이게 보이네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잠깐만 님들아 나와보세요. 나와봐. 나와보라니까. 야, 저 수류탄 핑 찍어봐. 수류탄 핑 안 찍히네. 자, 그리고 이거 점수 들어오는 것도 달라졌네요. 점수 들어오는 것도. 쓰면 어떻게 되나? 어디로 갔어, 그거? 뭐야? 지금 들어줬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와봐요. 자, 이게 바닥에 붙으면은 이렇게. 그리고 얘 밀리키가 하면은 카림빗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볼 순 없네요. 와, 1.5배율. 야, 이거 깔끔한데? 근데 이거 뭐 배율이 사실 없는 편 아니? 이게 배율이 된다고 봐야 돼? 이게 세모로 돼 있네. 세모? 그래서 이렇게 까면 바로 켜지네. 근데 이게 내가 누르는 게 아니고 바로 켜지는구나. 데미지 한 번에 부서지네. 와, 미쳤네. 살짝 걸리게끔. 그렇지. 너무 적은데? 일단 합시다. 이게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네. 이번에 그 표준은 살짝 걸려서. 반절. 데미지 몇이야, 이거? 데미지 4. 4에서 3. 되게 데미지도 안 달아? 야, 이거 데미지도 안 달아! 야, 데미지도 안 들었어. 누워있다가 그냥 바로 드랍해도 되겠다. 아니, 맵이 그리고 완전 바뀌었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이거 맵이 이게. 여기가 어디단가. 여기가 어디단가. 야, 이거. 야, 이거 거기서 또 천장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 와만. 어떡해. 야, 이거 무서워. 오호, 오호. 가만 있어봐요. 리전 덫은 맞네. 이렇게. 붙여봐. 통합 붙여봐. 다시 먹고. 그렇지. 돌려봐. 뭐야, 다시 되네? 다시 돼? 일시적으로 안 된다. 그건 뭔 개소리야, 저 그게? 뭐야? 맵이 버그라고? 이게 버그일 수 있다. 붙이고. 자, 이렇게 하고. 되는데? 그래도. 야, 이거 영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보니까 막 엄청 나쁘진 않은데, 이게 밑에를 너무 많이 가려. 이거 이 밑에를 너무 많이 가려. 멜로시 누워보세요.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 이게 너무 많이 가려. 헤드 묶었을 때 누워있으면 안 보여. 키고 있지 안 되구나. 근접하려면 걸리네. 자, 그럼 리전덧 아까 걸렸어. 아까 해봤고 캅칸덧 지나가. 데미지 많네. 자, 엘라덧 해봐요. 다 쳐봤네. 자, 그럼 멜로시 가봐. 아니,
방금 뭐야? 방금 뭐였죠? 방금? 오리스처럼 막 달리고 있었는데 뭐지? 이게 패치가 아직 안 된 걸 수도 있어가지고 방을 나가야지만 리플레이를 볼 수 있네요. 오, 리플레이 베타 버전. 타창카 뭐 깔면은 바뀌어요. 뭐 하고 있는지가 보이네. 아, 스모크 뭐 깔았다. 미라가 거울 깔고 있다. 이런 게 보이네요. 어, 좋아 좋아. 이게 뭐 빨리 돌리기랑 뒤로 가기 0.5배가 있네. 야, 그래도 야 리플레이 기능이 이게. 야, 근데 약간 프레임이 떨어지긴 하네요. 프레임이 이게 내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그냥 애초에 리플레이 프레임이 원래 이런 건가 모르겠지만 프레임이 좀 딸리긴 해. 뭐야 왜 이래? 뭘 들고 뭐야 이거 디퓨저? 아니 디퓨저를 들고 있어 얘는. 뭔데? 얘는 디퓨저. 아, 얘는 디퓨저 들고 있어. 오케이. 이렇게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요? 예, 이 정도면 양호한데? 어. 사이트 보려면 자 DMR이 이게 3배율이죠. DMR 3배율 한번 보도록 하고. 이게 기존 어크그랑 같은 배율이래요. 이게 기존 어크그. 네, 깔끔하긴 한데 좀 가리는 게 많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약간 거슬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약간 개인적으로 거슬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위 검은 것도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 건가 이게? 받네요. 아, 받네. 아, 근데 이걸 내가 배율마다 접근성을 고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 배율에 따른 사이트라서 이게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것 같네. 이거 3배율 할 때는 이걸 투명도를 0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건 안 되고. 이 배율이 제일 깔끔한 것 같긴 해. 이 배율이 진짜 깔끔해. 어, 이거 도트 사이트도 바뀌었네. 권총도 덩달아서 바뀌는구나. 왼쪽 위에 튀어나오는 게 좀 거슬리긴 하네. 여기 왼쪽 위에 여기. 굉장히 거슬리긴 하네. 무슨 종양처럼 굉장히 거슬려요. 루프 해치 리워크라고 되어있죠. 확인을 해보겠다. 좋은지 안 좋은지 찬반 논란을 보고 느꼈다 안 느꼈다 하는 거죠. 아니, 아, 이걸 찍어야 되는구나. 이걸 정확히 찍어야 돼. 아하. 잠깐, 내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찍으면? 아, 되네. 나와. 내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찍으면, 아, 보이네요. 찍히고, 내가 이거 먹히면. 아니, 그 운전하지 마봐요. 아, 운전을 안 하고 있어도 찍어보면 이게 못 찍은지 아닌지 알 수 있네. 아, 캐슬 바리케이트도 핑이 찍히네. 알리바이도 핑이 찍히나? 알리바이도 핑 찍히고. 허허, 와우. 그래서, 이거 알리바이 걸린 거 아니야? 오호. 야. 어, 야나 핑이 찍히네, 이렇게. 아, 찍히네. 야나인지 아닌지. 그럼 핑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네? 오, 오케이. 핑 찍히네. 핑 찍혀. 카메라 찍혀. 안 돼. IQ가 뭐 너프라고 볼 수 있는 아니 있는 건 아니고 뭐 팀한테 못 보여주는 정도밖에 아니니까. 칼리 폭발창. 아, 찍히네. 이 찰나의 순간이 찍히네. 맵이 전체적으로 넓어지고요. 그리고 맵은 이 위아래가 그 버티컬이 안 되는 그런 구간이 좀 많아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티컬이 되는 구간, 안 되는 구간이 딱 나눠지고, 그리고 방어팀이 기존에 있을 수 없는 공간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데가 좀 많이 변경되면서 방어팀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아졌어요. 맵이 커지고 그냥 돌아다닐 수 있다 이거거든요. 쭉 지나갈 수 있게. 여기를 원래 지하. 여기 어디지? 여기 그냥 뭐가 생겼네.
아 일로 나가서 아웃플레이를 못하네요. 대신에 원래 열로 나가서 아웃플레이 했었잖아요. 거기가 아예 없어졌고 반대편 나가서 아 대놓고 스폰키를 하게끔 만들어놨네. 아 잠깐만 이렇게 해서 여기로도 갈 수 있는 거야? 어 여긴 어딘데? 아 여기서 나와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대신에 5창이 없어지고 4창도 없어지고 4창이 아니 빅부전이 사라졌어. 아 있네 빅부전 있네. 거기 안 올라가죠? 빅부전 안 올라가죠?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 이거? 올라가기에 너무 높아. 근데 어차피 여기 창문이 없어져가지고 여기 해치도 없어졌잖아. 해치가 일로 왔어. 해치가 일로 왔어. 얘가한테 붙어. 그렇지.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You must recover the diffuser. Op 4 eliminated.